하겠습니다. 네. 미세플라스틱님께서 울면서 보내주셨는데요.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29,500원이거든요. 비중 11% 담으셨어요. 27,450원으로 현재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긴 하지만 이 종목도 CXL 관련해서 워낙에 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랬죠. 물론 조금 쉬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. 차트상으로. 그래서 잘만 하면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. 또 워낙에 강한 섹터기도 했으니까요. 그렇죠. 엑시콘 어떻게 보세요, 전망? 뭐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조금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아요. 그래요? 최근 고점에서 사신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예. 요게 그 SSD, 그 이번에 최근에 25% 정도 가격 상승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? 네. SSD 그 테스터, 예,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. 실적도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. 그래서 SSD 관련주로 요즘에 한양 디지텍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데, 아무래도 엑시콘은 뭐 CXL 관련주, 예, 그런 거 삼성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테마로 좀 분류가 돼 있어서 좀 부각이 좀 안 되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이제 DDR5 관련으로도 이제,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, DDR5 같은 경우에는 제가, 이번에 DDR4보다 DDR5는 전력 사용량이 20% 개선이 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저전력 이슈가 좀 핵심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뭐 이번에 저희 그래서 전력 이슈도, 네. 예, 뭐, 전력을 너무 이제 많이 잡아먹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뭐 전력 기기 수요도 뭐 커진다 해갖고 이제 관련주들이 뭐 상당히 강세였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저전력 섹터, 특히 저전력 DDR5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이제, 테마가 계속 부각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관련 쪽으로도 좀 겹쳐 있습니다. 엑시콘이.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실적적인 부분도 괜찮기 때문에,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좀 받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도 좀 움직임이 있었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. 이게 시간에서 아마 어제 상당히 강세였을 겁니다. 근데 오늘 갭이 뜨고 좀 내렸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차트 쪽으로 제가 좀 띄워놨는데, 네. 그냥 박스권 흐름이에요, 지금은. 단기적으로. 지금 거의 한 3월 중순부터 거의, 예, 대략적으로 지금 박스권에서 26,000원 정도 대에서 29,000원, 3만원까지 좀 왕복 달리기를 계속 좀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더 내려오면, 내려온다는 얘기는 한 26,000원 선, 요 정도, 26,000원 정도를 내려오면 지금 11%시니까 한 9% 정도 채워서 20% 정도, 예, 물량을 좀 채우셔서, 평단을 좀 낮추시면, 그러면은 3만원대 오시면은 다시 수익권에 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반도체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CXL도 테마도 더 간다라고 치면 이건 고점 돌파할 거로 보여집니다. 32,000원, 32,500원까지 충분히 갈만하니까 요거는 좀 내려오면 차라리 좀 물타기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. 네, 엑시콘은 뭐 저전력이나 CXL, 삼성, DDR5 뭐 가지고 있는 보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요. 네. 다시 한번 또 테마나 모멘텀 강하게 불어주면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26,000원 박스권 하단에서 좀 추가 매수하시면서 3만 원대 이상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자, 네.